가을 무는 인삼보다 좋다고 하죠. 요즘 달달해져서 참 맛있어요. 감자칼로 쓱쓱 밀고요. 얇게 채를 썰어주세요. 채칼을 사용해도 좋아요. 무는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하게 해주어서 보약처럼 좋은 음식이에요. 불에 담고요. 소금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세요. 무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라이스페이퍼에 올릴 수 있는 양이면 괜찮아요. 10분 정도 두면 수분이 쭉 빠지면서 무가 쫀득해져요. 가루 없이 만드는 전이라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해요. 물기가 너무 많으면 전이 부쳐지지 않는답니다. 매콤한 고추 하나 잘게 썰어주세요. 먹을 때 살짝살짝 씹히면 참 맛있어요. 팬은 중불에 올리고요. 기름 살짝 넉넉하게 두르고 열이 오르면 라이스페이퍼를 물에 적셔서 넣어주세요. 중약불로 내리고 물을 꼭 짜서 소복하게 올려주세요. 물이 많이 나왔죠? 알뜰하게 모두 올리고요. 썰어둔 고추를 솔솔 뿌려주세요. 뚜껑을 닫아주세요. 바닥이 맛있게 구워지고 무가 부드럽게 익길 기다려주세요. 7-8분이 훌쩍 지났어요. 뚜껑을 열고 라이스페이퍼 한 장 더 물에 적셔서 올려주세요.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지면서 물을 감싸면 뒤집개로 으락착 뒤집어주세요. 와, 맛있을 것 같아요. 바닥 부분까지 바삭바삭하게 구워내면 너무너무 맛있는 무전 완성이랍니다. 접시에 담고 가위로 쓱쓱 잘라주세요. 작은 그릇에 간장, 매실청, 식초나 레몬즙을 동량으로 넣고요. 통깨 솔솔 뿌려서 양념간장을 만들어주세요. 무전 위에 양념간장을 뚜루루 떨어뜨리고 젓가락을 쑥 넣어서 집어보면요. 괜찮죠? 먹어보면요. 와, 달달하고 부드러운 무가 한입 가득 들어와요. 바삭하고 쫀득한 쌀피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짭조름한 양념장과 톡톡 씹히는 고추까지 정말 맛있어요. 가을엔 인삼보다 으뜸이라는 무 자주자주 드세요. 오늘은 라이스페이퍼 무전을 소개해드렸어요. 밀가루가 살짝 부담되는 날엔 보약 같은 라이스페이퍼 무전 어떠세요?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